5월 10일 화요일 매일 말씀 묵상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아들을 맡긴 후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한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을 향한 한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룩하신 분이며 든든하게 의지할 반석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니 자신을 오판한 오만한 자의 말과 악한 행동을 다 알고 그 무게를 달아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여호와 같은 이를 너무 많이 만들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교만한 까닭은 하나님의 무게를 모르고 자신의 무게를 과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주리던 자들은 다시 주리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역전의 하나님, 자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를 낮추고 아래를 높여서 평균케 하시는 게 아니라 위아래를 뒤집으실 것입니다. 기성 질서를 옹호하고 그 권력의 우산 아래서 불이한 특권을 향유하려는 자들에게는 불공평하게 보이겠지만, 공의와 인애가 무너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겐 쾌거일 것입니다. 부당한 권력이 강요하는 합리성에 순응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신뢰합시다. 내 주변에서부터 차별과 소외의 구조에 저항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만들어 갑시다. 사무엘상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팔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한나가 의지한 것은 땅의 기둥들 위에 세계를 세우신 하나님의 창조 능력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고 악인들의 발을 잠잠하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부림의 여인, 수치의 여인 한나의 뿔을 높이신 주께서 하나님 나라에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의 뿔을 높여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팔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간신히 얻은 아들과 평생 작별하면서도 한나의 입에서는 승리와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한나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 없음으로 치유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만든 질서에 순응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작고 연약하여 하나님만 기대하는 백성을 위해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이런 대담한 찬양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권세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신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